네, 오랜만에 버즈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패키지 상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앰프인데요. 패키지는 아니고요. 예, 그 뭐,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참 패키지 뭐 패키지가 이런 거 없어요. 뭐, 예전에는 그 초심자용 그싼 기타들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앰프에 뭐, 잭 튜너에 주고 뭐 튜너랑 뭐, 스탠드에 뭐, 교본 교본에 뭐 해갖고 막 20만원대 뭐 예. 후반 뭐한이 정도 해가지고 패키지 참 상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우리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었죠, 패키지. 패키지 자체를 이제 요새 뭐 별로 취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게, 뭐, 공임도 공임이고, 뭐 네. 약간 뭐, 하기도 되게 번잡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입맛이 변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붐이 불었을 때 패키지 사실 만한 분들 다 사서, 네. 네, 집에 하나씩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있는, 고장나서 굴러다니고 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패키지의 잔재들. 더 이상은 이제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네. 당분간 없지 않겠나. 뭐 여행 뭐 베트남 가신다 그러는데 네네네. 옛날에 여행도 죄 패키지였어요. 근데 그렇죠. 요즘 패키지가 그렇게 노인 이렇게 어르신 분들만 아니고서는 별로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뭔가 가성비가 가장 좋으면서 가장 많은 걸할수 있는 되게 좋은 대안 같은 거였는데, 다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거라는 커스터마이즈가 좀더 사람들이 더 파고들어서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진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뭐 쇼핑몰 그 쇼핑 바구니에도 혼자서 장 보겠습니다라고 쓰인 거 있고요. 아, 그러니까 막 그렇군요. 권장하지 점원이 말라고 예, 뭐 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지 말아라. 그런, 와,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예. 쇼핑하겠습니다. 그게 또뭐 그렇군요. 무슨 뭐 현대인의 무슨 또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신드롬까지는 아니고 귀찮잖아요. 야 혼자 하겠어. 날 굳이 그걸 뭘 했던 사람이 이상한 거지. 왜 자꾸 그래. 네, 근데 또 사람들 또안 오면은 자기 무시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원들 입장에서도 이뭐 어느 장소에 저는 출처될지 그러니까 모를 때그 확실히 의사표현을 해주면 좋죠. 좋죠.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권장하지 마라. 근데 또 너무 안 권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곽으로만 빙빙 도니까 혼자 좀 미친놈 같고 그래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쇼핑 바구니도 뭔가 약간 좀 단계를 디테일하게 나눠갖고 나는 적극적으로 쇼핑을 도와달라 바구니와 그리고 뭐 약간 나는 그냥 기웃거리는 것만 도와주십시오. 막 기웃거리는 것만 도와 나를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없는 사람 취급해서 한 5단계로 막 그렇게. 색상별로 바구니를 나누면 훨씬 더 디테일한 쇼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앰프가 나왔지만 뭐 패키지 상품으로 보시긴 힘들 것 같고요. 그 예전에 이제 패키지 상품으로 맹위를 떨쳤던 이거의 전자 2012년도에 저희가 리뷰했던 게 15G. 15G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리버브가 없었던 모델이에요. 그 모델도 지금 여전히 아직 저기 판매 리스트에는 있는데 가격이 뭐 69,000원 막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 2012년도 5년 전인데 들어가고 영상을 봤더니 둘다 젊어요. 젊은이 두 명이 나오죠. 굉장히 맞습니다. 젊고 체격도 역시 좀 살이 덜하고 네. 호리호리한 느낌이 좀더 있고 젊은이 두 명이 있고 선생님은 정말 확연히 그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나시고요. 알았어, 알았어. 저는 그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월 뭐 세월하고 뭐 마샬 앰프하고 팬더 기타 이런 거짓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맨날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을 10년째 보고 살고 예. 있으니까 이게 실시간으로는 모르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변화가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하네요. 조금만 있으면 이누 씨가 10년 차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와, 이 세상에 우리 10년 차가 돼요. 2012년, 2011년 뭐 12년부터 하셨나? 저 2009년이 시작이에요. 9년에 네. 9년 거 보면 섬뜩하겠죠, 아, 이제. 섬뜩하죠, 예, 2년 진짜. 후에 이제 그거 비교 네. 첫 화 비교 영상. 10주년 기념 비교 영상 재밌겠다. 비교 못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아이, 선생님. 우리 건강하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색상이 여러 가지고요. 네. 이게 할 말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색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쁘다. 네. 빨간 거 이쁘다. 빨간 게 이쁘네요. 블랙도 그리고 이쁘네요. 네, 이거는 차이가 이제 15R이잖아요. 그래서 79,000원인데 가격이 리버브가 있다라는 거. 만 바로 원밖에 안 그게. 왔어요? 리버브 소리 들리시죠? 이 정도 퀄리티 리버브가 만 원으로 추가돼 있다는 거. 그게 아주 뭐
이 앰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색상 다크블루 블랙 다크레드, 다양한 장르의 톤 메이킹이 가능한 3밴드 이퀄라이저, 두 개의 채널 클린 드라이브, CD 옥스인 단자 있고요, 헤드폰 단자 있고요, 리버브 있고요. 저는 뭐 이게 인연이 좀 있어요. 네. 이거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봤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이게 말이 15와트지 15와트면은 개인에서 갈라져요. 아주 듣기 싫은 종이 찢어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데. 네네네 맞아요. 이게 적정 암 와트수만 15와트지 거의 30와트급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서 네네. 개인에서 좀 하이 게인까지 나와요. 자, 개인 올려볼까요? 안 찍어지잖아요. 네. 좋다. 물론 히스 노이즈가 강하게 나긴 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79,000원인데. 네, 뭐 별로 들을 건 없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클린 채널이고요. 네, 뭐 없어요. 네. 리버브가 잘 먹어요. 리버브 지금 이게 제로고요. 한 1일 정도만 올려도 확실히 티가 나죠? 네. 어, 티나는 거 봐. 자, 3밴드 이퀄라이저. 3밴드 이퀄라이저 안 먹네요, 클린에서. 어?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는 건데? 어, 먹네. 잘 먹네요. 아, 먹네요, 네. 먹네요. 확실히 먹네요. 네. 어, 리버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개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약간 복스 느낌도 살짝 나는 네. 것 같고요. 어서 좋게 들으면. 네. 이번에는 바로 드라이브 채널 돌아보겠습니다. 오! 좋다. 이 정도 히스 노이즈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에서부터 히스 노이즈를 살펴보면요. 개인이 0이고요. 개인이 한 2 정도. 개인이 5. 요 정도 노이즈? 네. 7. 7에서부터 7에서부터 확 올라가요. 10 되면 요 정도. 뭐 노이즈까지 감안하면 한 3시 정도? 네. 한 이 정도? 아 그렇죠 지금 두세 시 정도면 참을 만하네요. 네. 네. 그래도 퀄리티 앰프 퀄리티 자체가 그 15G에 비해서 확실히 좀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리버브도 좋고요. 좀 큰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죠? 네. 이거 히스 노이즈만 더 잡았으면은 어, 정말 괜찮을 뻔했는데. 싱글이고 네.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이펙트 루프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험버커 다이렉트 한번 가보시죠. 험다 다이렉터. 야, 이 와중에 험버커를 치라 그러냐? 예.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은근슬쩍 넘어가 볼까 했는데 험 다이렉트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험 다이렉트입니다. 거의 안 나죠. 오, 진짜. 전혀, 와. 그거 안 나는 거예요? 와. 네. 이 10이에요, 지금. 네. 완전 괜찮다. 와. 어저 여기서 점수가 1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험 다이렉트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안 해봤으면 진짜 아쉬울 뻔했네요. 네, 험 다이렉트 사운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앰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꽤 괜찮은 네, 울림의 좀... 게인 톤이 나오는데 노이즈도 별로 없고요.
이 정도면 전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이면은 네. 노이즈 상당하죠. 네. 어떤 앰프건.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뭐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특히 가격이. 가격 76,000원. 가격이 그냥 거저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래도 기름 장사만은 못하네요. 네, 아, 그건 뭐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죠. 네. 원가는 제로여야 됩니다. 예. 제로. 거의 뭐 무한 동력과 마찬가지. 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의 영광을 패키지로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네. 패키지를 요새 안 만드니까. 패키지를 밑에서 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15R의 어떤 그 사운드가 아까 싱글에서 들었을 때는 뭔가 약간 히스 노이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험 다이렉트를 딱 연결하는 순간 야 이 앰프는 잘 만든 앰프긴 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스 러버에게 감사하세요. 나 제일 싫어 그 사람. 네 점수 몇 대? 그다음 7.5. 네. 이게 똘똘이 앰프는 우리가 5점이 기본입니다. 좋건 나쁘건. 네. 저는 특히. 네 그렇죠. 네, 5점이 기본인데. 7.0을 받았다는 거는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이 연습용 똘똘인데요. 네, 예. 연습용 똘똘이 중에서는 지금 제일 괜찮지 않나. 제일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또 잡스러운 기능 없고요. 네. 그 잡스러운 기능 있으면 좀 그렇죠. 거시기 네. 하죠. 좀 막. 저는 뭐 잡스러운 기능도 잘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거는 괜찮네요. 험 다이렉트 안 해봤으면은 네. 진짜 6점? 뭐 5점? 진짜 1점 이상 올라갔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CM15R 모델 같이 보셨고요. 내추럴 네, 톤도 좋네요. 네, 내추럴 톤 좋습니다. 내추럴 톤은 원래 좋았죠. 참, 아까 네. 싱글도 좋았어요. 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콜트의 똘똘이 앰프. 똘똘이, 리벌브를 무장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한계를 넘어서 리벌브 똘똘이, 리똘 같이 오늘 보셨고요. 네, 또 5년 이후에 또 얼마나 대단한 앰프를 갖고 돌아올지, 우리는 얼마나 늘고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CM15R 여기까지였고요.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